알쏭달쏭 이해하기 어려운 법. 실제 사례를 통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아봅니다. 김범선의 난리법설. 수요일의 남자 변호사계의 배우상 액터 열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선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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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범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실제 사례를 두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평상시에도 이렇게 일 맡으시면은 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아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죠.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서 파악하고 양 당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네. 사실 이제 변호사를 이제 상담을 하러 찾아오신 분들은 사실 자기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고 맞다, 저는 이제 그분만 아, 맞다, 예 맞다.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판사님이 양쪽 다 네, 판사님이 헷갈렸네. 네. 어쨌든 근데 이혼 얘기할 때는 양쪽 말이 완전 다르다면서요. 네, 완전 달라요. 오. 그리고 사실은 과장은 완전 기본이고요. 아, 과장이 예, 거짓말도 많이 오. 합니다. 그거 딱 들으면 아시죠? 이제 아, 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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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네, 오긴 합니다. 네. 아, 네. 뭐 돗자리 깔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직장 내 갑질 또 괴롭힘이 요즘에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하거나 또 피해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관련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사연을 준비했거든요.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 가족 같은 회사라. 3년 전쯤이었습니다. 한창 취업 준비를 하던 중 한 회사에서 낸 구인 광고를 보게 됐는데요. 아, 저희는 말이에요. 이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같이 같이 밥을 해 먹기도 하거든요. 아주 화기애애한 아주 좋은 분위기의 회사예요. 가족 같은 이란 말에 따스한 정이 느껴져 입사를 결심했습니다. 아, 가족 같은 분위기? 밥도 같이 먹고 완전 식구네요. 좋아. 내가 찾던 회사야. 그런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수습 교육을 받던 초반이 지나자마자 아이고 12시 지나고 이게 밥 먹을 때가 됐는데 응? 오늘 점심은 누가 차리나? 어? 아유 당연히 새로운 신입이 차려야죠. 밥과 점심까지 설거지는 기본이고 음식물 처리까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아니 저기요 혼자서 다 해야 하나요? 아 이봐요 그럼 누가 해? 아, 선배인 내가 하나? 참 라떼는 말이야 그런 말도 못했어. 잔심부름은 기본 게다가 저를 부르는 호칭은 어이 아이 뭐하고 있어 꾸불쩍대고 이리 와봐 야야 어이 이렇듯 이름과 직급이 아닌 어이와 야였습니다. 또 아주 사소한 일까지 감시를 받았습니다. 아이 화장실 전세 냈나? 그냥 한번 가면 그냥 하뭉차사라니까 왜 이렇게 오래 있어 그냥. 다음부터 말이야 화장실 갈 때 말하고 가. 이러는 통에 참다 못해 회사 동아리 메신저에 팀장 욕을 살짝 했는데요. 글쎄 누가 일러 바쳤는지 회사에 소문이 쫙 났습니다. 결국 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왜 부르셨죠? 너 일로 와봐. 너 메신저에다가 내 욕했다면서? 어? 뭐라고 했어? 어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 이봐 아, 신입이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며칠 뒤엔 대표가 아침 조회 시간에 모든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메신저에 올린 내용을 부풀려 얘기하며 하극상이라고 괘씸하다는 말까지 했죠. 대놓고 모욕을 주는 행동들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다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글쎄 더 놀라운 건 뭐라고요? 명예훼손? 내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데요? 사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아니 직장에서 갑질과 괴롭힘을 당한 건 전데 왜 대체 고소를 한 걸까요? 두렵고 막막하고 화가 납니다. 변호사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와, 오늘 사건이 두 가지예요. 네. 먼저 갑질 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분이 욕설을 조금 했어요. 메신저로 살짝 했는데 그게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신저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냥 얘기하지. 메신저 바로 증거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너무 캡처하면 안 되니까 요새는. 또 누가 녹취하려나? 아, 그런가. 욕하지 마. 어쨌든 지금 사건이 두 가지를 그렇습니다. 써서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게 참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회사는 사실 일하러 온 거지 뭐 노예나 심부름하러 온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밥 짓고 설거지에다 뭐 감시까지. 가족 같은 회사 누가 가족한테 이러나요? 아 근데 전 아까 연극할 때 여기서 화장실 할 때 말하고 가 우리 변호사님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 너무 불쌍한 표정으로 아니 어디 가서 이런 대우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마치 군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화장실 가려면 보고하고 가야 되는 아 그렇죠. 오, 네, 요즘은 안 그럴 거예요. 네. 네. 어쨌든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더니 네. 욕한 거 다 퍼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 이런 일들이 꽤 있다고 하는 인데요. 여러분의 의견을 먼저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OX로 예, 보내주세요. 먼저 이 직장 내 괴롭힘은 별개의 문제로 두고요. 네. 이제 이분이 좀 욕을 했긴 했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 아,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고 명예훼손으로. 그러니까 괴롭힘 받아가지고 욕을 조금 했는데 네.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으면 오. 오.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원인을 제공했고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욕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는다가 X입니다. 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O, 처벌받지 않는다는 X. 자, 여러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샵500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러신 분들이 아닌데 오늘 화가 잔뜩 나셨어요. 아, 예. 우리 8241번님 양 띠디디디디 회사 갔다고. 예, 우리 3058님들 이런 삐리리들. 예. 어우. 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변호사님 예.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사건도 맡으셔야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연기해야지. 개빈마마한테 구박받지.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겠죠. 아, 저희로서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 보세요. 말 조심하세요. 저는 너무 행복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는 기운무사하고 선을 그을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범선 우리 변호사님하고 친해요. 좋은 쪽으로 붙으셨습니다. 아니, 네. 저는 그럼 이분하고 잠깐 붙겠습니다. 네. 15분 교통정보입니다. TVN 교통정보센터. 김범선의 난리 법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웃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사연자분은 너무 힘드시거든요. 심각한 지금. 사연이죠. 아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셨는데 되려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당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고소당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을 또 받았습니다. 우리 서연 아빠님은 아유 그런 회사는 그냥 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셨고 풍림님께서는 아유 가족 같은 회사는 무조건 걸러야 해요. 아~ 정답은 처벌받지 않는다. X입니다. 이런 회사는 안 되는구나. 아~ 같이 밥해 먹으면 안 돼. 그럼 정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치우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 엄마가 없잖아. 어쨌든 아, 설거지는 누구의 몫인지. 예. 예. 처벌은 무슨 예 먼저 부려먹을 땐 언제고요. 우리 2240번님 처벌 안 받습니다. X. 네. 우리 장용민님은 그냥 동그라미 보내주셨어요. 예. 처벌 받을 것 같다고. 아, 예. 예. 우리 5180님은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0942번님은 아니 그 회사도 잘못했지만 욕하면 안 돼요. 아. 바꿔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처벌 받을 것 같다고 또 오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의견이 분분하네요. 예. 아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정답을 어떻게 해요? 처벌 받아요 말아요 이분 어떻게? 네 안타깝지만 일단은 답은 오입니다. 처벌을 아~ 받습니다. 어머. 너무 안타깝죠. 이거 너무 억울한데 처벌 받으면. 네. 근데 이제 모든 행위가 각각의 행위이고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주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상대방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은 정당할 거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따를 수 있다라는 것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책임. 네. 네.
아, 어떡해. 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근데 이게 참 그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네. 이게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고의성, 특정성 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간이었는지 그리고 비방할 목적으로 했는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연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모여있는 인터넷 메신저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충족이 되고요. 부서팀장님을 이야기했다는 것도 누군가를 특정해서 비방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연자분은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 거죠. 아니 그런데 정말 차근차근 따져보면은 네. 원인 제공은 회사가 먼저 한 거잖아요. 막 설거지 시키고 막 음식 처리하라고 하고 그럼 원인 제공을 했는데도 이거 직장 내 괴롭히면 어떡할 거예요? 아, 네, 맞죠. 명예훼손죄도 맞고 이 직장 내 괴롭힘도 맞습니다. 아~ 네. 사연처럼 직장 상사가 지위의 우위 근속 연수, 연령처럼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하면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아, 근데 다행히 사연자분께서 그냥 꽁 참지 않고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징계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죠. 근데 저는 아까 연극할 때도 나왔지만 대표가 조치는 안 하고 사내 회의할 때 또 공공연히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다 있는데 이것도 괴롭힌 거죠. 그렇죠. 이거 제2차 가해죠. 그렇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사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 사업주에게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직접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일반 직원들보다 더 처벌이 세집니다. 야,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저는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괴롭힘의 증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연자분은 그럼 증거 수집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인데요. 요즘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시죠? 카톡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일단 수집하셔야 하고요. 피해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네. 혹시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녹취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 그 녹취 이야기는 뭐 된다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회사 동료가 옆에서 이렇게 녹취를 해주면 그건 어떤 거예요? 불법이에요? 어때요? 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녹음을 했을 경우는 불법이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불법 녹음과 관련한 의회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상사와 다른 직원이 자신을 험담한 내용을 몰래 녹음해서 기소됐던 공무원이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래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대화는 불법 녹음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무죄를 받은 이유는 이곳 사무실이 작았던 건데요. 가로 7.4m, 세로 6.4m의 작은 사무실 규모로 봤을 때에는 피고인이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좁은 사무실 안에서 벌어진 일은 누구든 들을 수 있고 그럼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누구든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폭언을 할 때 주변의 동료가 녹음해주는 경우도 불법이 아닐 수 있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무실 안에서의 그 넓이, 규모의 크기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군요. 예, 그게 핵심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난리법설 함께 해주신 우리 김범선 변호사의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직장 내 괴롭힘, 존버만이 답이 아닙니다. 참는다고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움직이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조직 내 문제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개선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구하신다면 반드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용기 내세요. 네. 파이팅! 네, 용기가 납니다.
예. 저도 왜 용기 나죠? 서로 우리 서로 저도 용기가 납니다. 우리 서로 다 녹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 예, 불신의 시대로. 예, 이거 꺼놔야 되겠는데. 아, 근데 정말 예. 그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니까 예, 바로바로 조치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이 불의와 맞서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들어가는 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우리 하나의 작은 권리라도 우리가 네. 챙길 수 있다는 거. 아 정말 이 시간 정말 제가 너무 사랑하는 네. 코너인데 벌써 다 끝났네요. 어, 그러게요. 아,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난리도 아닙니다. 예.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우리 김범선 변호사님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뵐게요. 네. 네.